시작합니다. 이번에 받은 게임은, 이제 이 게임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써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사실, 주말 전에 받았는데, 오늘 좀, 견적이 안 나와서, 이게 설마 로딩 받는 건가요? 아, 이게 시작화면이 아니네요. 어찌됐건, 오늘 좀 견적이 안 나와서 중간에 추가를 했습니다. 아, 가로붙는 게임이죠. 지소체가 갑자기 나오는데, 아, 디소체 댓글 진짜 많이 달렸더라고요. 다른 게임에서 디소체 관련 댓글. 다른 건 상관없는데, 디소체 하라고 그렇게 도배하시면은 바로 댓글 삭제하고 차단할 겁니다. 이미 한분 가셨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아하, 드디어 도착했구나. 어디 한번 둘러볼까? 이렇게 조용한 게임이 아닐 텐데.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자동으로 가는데 내가 안 건든 거예요. 마우스 보이시죠? 내가 안 건드렸어요. 지 맘대로 가네요. 아, 회전벽이 누르라고? 야, 검 멋있다. 도약. 개구리야. 새로운 스킬을 사용해서 뼈로 된 멍청이들이지. 날려버리자. 어때? 자동입니다. 지금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난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거 하라고. 아, 이렇게? 아. 좀더 재미를 느끼기 위해 무시무시한 본헤드를 깨워볼까? 자동 전투, 그럼 이것만 누르는 거야, 나는? 이런 게임이 다 있냐? 참신한데? 본헤드. 자동입니다. 나 아무것도 안 해. 손 떼고 있어도 자동이에요. 이러고 눌러주는 겁니다, 간간이. 이것도 잘했어. 아, 네가 잘했지.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맞아, 자. 이봐, 우리가 이 던전을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으쌰패요. 이거 평타 작게 하고 다음 적한테 기술 쓰겠습니다. 여기 쓸걸 그랬다. 아, 어때? 알아서 싸우겠지. 체력도 안 다네. 너무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렇게 돼서 당황스러운데. 돌아. 이 코인 보여? 적과 싸우면 얻을 수 있어. 적이 더 강할수록 더 많은 코인이 획득된다고. 녹슨 검을 강화시킬 수 있다. 아, 괜찮은 것 같네요. 재밌네요. 그리고 방금 한건 무기 업그레이드 돈이 생길 때마다 해야 돼. 아, 그 방치 게임 그거 아니죠? 사실 나 3D 게임 내가 컨트롤하는 거 잠깐 약간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대리를 해달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대리 게임이네. 좋아요. 잘 싸우네요. 지가 알아서. 돈이 들어오고 데미지 올려준다. 아, 야. 괜찮네. 느낌 괜찮네요. 킬링타임용으로 괜찮네요. 의외로. 근데 죄송한데 방지 안 바꾼 것 같거든요. 제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 됐어. 아, 병신 진짜. 아, 병신 진짜. 방제도 안 맞고만. 이거 뭐야? 아, 방어구도 업그레이드 있어? 진짜 많이 올라갔는데. 방어구를 입으면 체력이 올라가. 꾸준히 업그레이드하면 누구라도 우리를 막지 못할 거야. 그렇다고 합니다. 싸우는 건 젠데 난 업글만 해주고요. 몇십 싸우게 합니다. 알아 싸우겠죠 뭐. 요즘 제목도 방제도 안 바꾸고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까먹은 거예요. 업그레이드해서 보스를 쓰러뜨려야 돼. 21이면은 어택이랑 어택 두번할수 있죠. 좋아. 어택 얼마나 올라갔어? 38? 좋아. 데미지 2배 가까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안 죽어? 적들 세지는 게더 빠른 것 같은데? 6마리 처치. 괜찮네, 게임. 잘 만들었네. 평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저는 받을 때 그림을 보고 좀 재미없을 줄 알고 외국 게임인데 좀 마이너한 게임인 줄 알았는데 잘 됐네요. 이거는 체력 좀 올리자. 됐어. 뭐야?
부대기잖아. 뭐야? 41? 아직도 1레벨인 건가? 발견한 상자에서는 새로운 장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망토 같이 생겼죠, 지금 건? 일단 무기 올릴 거예요. 바로 3층 오네요? 아, 뭐, 얻었잖아. 그치, 그치. 미확인 잠금 해제. 스킬 사용 후 방어구 23%. 방어력이 아니라 매직으로 떠 있는 거죠. 잠깐만요. 스킬 피해량이 증가한다고? 아. 그렇구나. 27이나 먹어. 그래도 해보자. 돌려주고. 아우, 센데? 어디 보죠, 한번. 스킬 피해량 이렇게 증가하는구나. 아. 좋네. 오, 괜찮은데? 계속 괜찮다 그러는데, 그냥 보통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계속 괜찮다고 말하긴 하는데, 솔직히 보통입니다.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네요. 재밌진 않네요, 그렇게까지. 그래도 보통 재밌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게 생각하면 다 재밌는 거죠. 특히 내가 편하다는 게. 요즘 게임하면 되게 피곤해지는 그런 거 많잖아요. 스팀 게임 같은 거 하면은. 모바일 게임으로 가볍게 편하게 즐기면서 언제든지 게임을 잠깐 멈춰도 얘가 알아 싸우니까. 왜 4층으로 간 거야? 3층에서 보스 안 잡았어? 가볍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 아주 좋아요. 평타랑 데미지, 스킬 데미지랑 따로 분류되네. 평타가 엄청 세네. 이젠. 짱쌤. 되게 센데? 그냥 스킬 쓸 필요 없겠는데, 이러다가? 어우, 얘 진짜 많이 오른다. 아, 스킬 피해량 모든 적 처치 5층으로. 이건 뭐야? 아, 캐시 조용히 나온다 했더니 캐시였네요. 42 소모품 보스 티켓 무적 포션 부활 포션. 보스가 이제 안 나오는데? 좋아. 왠지 모르겠지만 체력이 다 차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도약이 좋네. 이게 순간적으로 폭딜 넣고 평타 치고 그러니까 아주 좋아. 방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녹슨검 올려줍니다. 장비 드랍 같은 게 안 되네. 준비됐다. 아, 좋아. 보스 단순한 조르바. 아, 보스 다 똑같이 생겼는데? 졸라 약하죠? 네. 뭐죠? 나무 상자. 검조. 어이, 뭐야. 분신 소환? 아, 됐네, 됐네. 등록 됐네. 무기, 먼저 잠금 해제하고요. 레벨 12대, 공격력 99, 혈중 공격속도 상승. 야, 12레벨에. 약간 느린 것 같은데? 일단 좀 올려보자. 아, 이거는 별이 붙어 있는 거고 다른 거 안 붙어 있구나. 분신 한번 써보죠. 분신은 검을 쓰네요, 신기한 게. 그리고 딜도, 딜도 쓰레기네요. 도약! 분신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내가 치는 데미지 퍼센테이지로 상승하는 거겠죠, 딜이? 그럼 뭐 나쁘진 않네, 그렇게. 오, 저 괜찮네. 별명을 지어서
순위 수직을 뭔 소리죠? 나이트 이름 아아 관심 없고요. 관심 없고요. 방어가 별 필요 없다. 너무 세서 지금 캐릭터가 게임이 약간 좀 오류가 있네. 전투력이 좀 오바네. 10? 어우, 야, 세다. 좋아, 가. 좋아. 미리 쓰는 게 좋네, 조금. 세 마리 처치하면 보스죠. 분신, 회전, 도약. 됐어. 아, 이렇게 층에 보스가 있는 층이 있구나. 사실 딴 생각하면서 하고 있느라 너무 혼을 빼놓은 게 있어서 오늘 끔찍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방송에서 혼이 좀 빠져 있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혼이 빠질만 했어요. 빠질만 해서 빠진 겁니다. 제거하고. 야, 세다? 보스, 여기까지 보스 보죠. 아, 5원만 더 줄래? 아, 고마워. 와, 체력이 안 달아. 한 번에 처치하면, 분신, 회전 배기. 돈다 먹어서 체력을 좀 올려줍니다. 올려주고요. 어려움 가죠. 보스, 바보 페도르. 또 해골이냐? 아이씨. 오빠꾼 해골, 오빠꾼 해골이야? 아, 잘 가시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 게임은, 자, 오늘 준비한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바로 화면을 내려버려서 게임 이름이 안 보이네요. 자, 그럼 설명을 너무 안 하고 내려버렸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예,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재밌었고요. 즐거운 게임이었고요. 계속 그렇게 해서 파밍 하면서 해나가는 건데, 킬링 타임으로 괜찮을 것 같네요. 해골이 계속 나온다는 중대한 단점이 있지만, 어쨌든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뿅!